역사 싫어서 대학 안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사 싫어서 이공계로 간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비트박스 하다가 내가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도 노래를 해야 되나? 네! 내 목소리 울리죠? 네! 자, 마이크 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제 목소리 울리죠? 네! 이게 동굴이. 동굴이 별 게 없어요. 이게 동굴입니다. 자, 이성준 어디 있어? 이성준! 문성준 어디 있어요? 두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소개해서 왔거든. 챙겨주려고. 아,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신촌대학교라는 곳에서 틀을 깨는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강의실에서 목소리가 이래. 제가 실제 강의실에서 목소리가 이렇다니까 아무도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역사 선생님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죠? 네,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이렇게 합니다. 저 혼자 강기로 대표가 나에게 이 파티가 크레이지 파티래. 그래서 크레이지로 역사 강의를 하래. 어쩌라고. 그죠? 무슨 역사 강의가 크레이지가 어딨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동굴에 들어오셔서 제일 동굴 바깥하고 제일 차이가 뭐예요? 추워요? 밖에 나가면 따뜻해요 지금? 혹시 겨울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여러분들 겨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춥고 여기 안에 들어와도 추워요. 근데 여름에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시원하죠? 이렇게 안 입으면 감기 들리겠죠? 근데 여름에 밖에 나가면 빛을 품은 광명 아니랄까봐 열나 뜨겁고 더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굴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햇빛이 없다는 겁니다. 햇빛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지 아무리 시력이 2.0이라도 아니야 2.5도 있대. 몽고에 가면 하도 대초원에서 사니까. 그죠? 2.5라도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동굴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굴에 사람이 살았을 때는 언제였게? 옛날이요. 알아맞추는 사람은 내 아들 인준치 않아요. 아무도 안 맞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도 안 맞추면 그냥 혼자서 찍어야죠. 여러분들 말이죠, 햇빛이 딱 가려지는 순간 사람이 옆에 불안해져요. 그죠? 옆에 있는 놈이 나를 찌를지도 몰라. 예쁜 여학생들은 옆에 있던 순진한 남자친구 갑자기 끌어하고 뽀뽀할지도 몰라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좋은데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황홀한 순간이 다가올까봐 기분 좋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못하면 뭐 나와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뺨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만약에 사람이 이 인류가 아닙니다. 동굴이 없었다면 빙하기 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맞죠? 빙하기라는 거는 1년 12달 온도가 영하 70도예요. 1년 12달 온도가 영하 70도라고 낮에 잠깐 따뜻해져요. 낮에 잠깐 그 따뜻해지는 게 한 영하 10도? 그 정도? 예, 그쯤이야. 그죠? 예, 저희 빙하기에서는 뭐 영하 10도쯤이야. 초봄 날씨입니다. 뭐 그런 거 있겠죠. 불을 개발하고 들어와서 사람이 살았다. 그 사람이 사는데 불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여러분들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저 뒤에 내가 지금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왔거든. 강연하기 전에 가서 뭐 있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을 안 보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아까 낮에 밖에 나갔다가 봤던 늑대, 아까 낮에 밖에 나갔다가 봤던 코끼리, 아까 낮에 밖에 나갔다가 보았던 술로, 사슴, 말, 여우,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불빛에 보인다니까요. 어린어린하게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밖으로 못 나가잖아, 그죠? 계속해서 불을 때워야 되죠. 할 일이 없죠. 근데 자꾸 무서워지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불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널린 게 까만색 석탄이야. 그 석탄은 쉽게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200년 동안은 까만색하고 나머지는 봉불벽이었어요. 선을 보고 요즘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게 소구나, 이게 말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0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 시트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이잖아,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주홍 색깔로 짙은 거를 석탄을 계속 1200년 동안 끌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석이라는 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주석. 그래서 이거 빨간색이 되네? 그러니 어떻게 되나? 야, 이거 뭔가 내가 이거 기억에 남는 색깔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죠? 창으로, 칼로, 화살로, 작살로 동물을 찔렀을 때, 그죠? 찔렀을 때 뭐야? 액체가 나오더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사냥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늑대한테 물리고 동료가 맘모스 언니빨에 찍히고 하니까 어떻게 돼? 빨간색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피 흘리는 모습, 그냥 피 흘린다고 생각하니까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창으로 하나 찔러놓고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동굴입구에 들어오실 때 라스코 동굴 격파전 보신 분 있습니까? 동굴하면 벽파입니다. 동굴하면 벽파예요. 벽에다가 이게 한 500년쯤 지나가니까 사람 머리가 살살 바뀌어요. 어떻게 되죠? 여기 동굴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 조금만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잡았던 멧돼지는 앞에 있는 백희성 선생님보다 배가 더 많이 나와 있었다. 배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그 멧돼지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 그리는 거예요. 배가 볼록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별로 안 나와 있는 운동 많이 한 날씬한 멧돼지는 어떻게 그리죠? 푹 들어간 부분에. 그러고 나서 미술이 2700년 동안 그렇게 발전하고 나니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불에 비친 멧돼지 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말을 만들어내니까 멧돼지, 염소, 맘모스, 코끼리, 말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랩이 나왔던 거예요. 랩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악이 나온 겁니다. 음악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춤이 나왔습니다. 동굴에서 얼음 덩어리에 갇혀 지내던 27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오늘날 사람다워진 겁니다, 여러분. 미술이 나오고 색깔 감각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댄스가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불 자체가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신.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
대신에 애인하고 헤어지고 나면 남자들이 동굴 속에 숨어요. 자기 마음속에 동굴을 파고 숨죠.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이 동굴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그래도 크고 울린다고 옆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맨날 불만이에요. 목소리 좀 작게 하라고. 동굴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빵빵 울리니까 그냥 내 욕구 불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3분 남았답니다. 어? 라쿤 저 잠바 입으신 분이 앞으로 슬쩍 나오면은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막 달릴까봐. 내가 강의해서 분위기 안 죽었죠? 네! 역사 열나 재밌죠? 네! 내가 하니까. 이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 신촌대로 오십시오. 맞아요. 생각이 안 돼요. 신촌대는 등록만 하면 다 받아줘. 수능이 없어, 수능이. 서류 없어. 컨트라인 없어. 면접 없어. 서류도 없어.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돼. 등록금 비싸. 그러면 다 받아. 졸업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돼요. 외계인도 돼요.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돼요. 동굴에서 이 동굴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바다에서 파도가 때려가지고 생기는 해식동굴, 사람이 직접 칼로 끌어서 생기는 인공동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하나 더 있구나.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생기는 용암동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물이 비를 타고 내려오니까 그 안에 칼륨이라는 화학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칼륨이 흐르고 흐르다가 석회암지대를 만나면 칼륨이 석회석을 깎고 들어와서 생기는 게 전 세계 동굴의 98%입니다, 여러분. 칼륨이 처음에 석회석을 뚫을 때 그게 석회석인지도 모르고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동굴이 돼가지고 몇만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화행사도 하고 사람이 종교도 발생시키고 예술도 발생시키면서 동물하고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신촌대학교의 노력, 이 무언가 축제 분위기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단단한 사회를, 기득권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강의 하나 재밌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힘드는데 제가 칼륨이 돼서 석회석을 다 뚫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즐겁게 노십시오. 이상 신촌대 강사 백희석이었습니다. 백희석